팬쪽이들 안녕. 저는 이제 시상식을 가야 돼서 머리를 하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저의 이 변신을 보십시오. 반대요? 저는 원래 항상 이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걸 별로 안 좋아. 인위적인 거를 막 인위적인 막 이 멘트를 하고 이런 것보다 일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멘트와 자연스러움을 좀 좋아하는 편이죠, 저는. 그래서 막 억지로 웃기려고 하면 또 못 웃기는 스타일. 맞나? 이게 이상하게 생각나요, 이 데이터가. 안녕하세요. 우리 제 머리를 해주시는 선생님입니다. 너무 이쁘죠? 이런 거를 또 시키노. 어디서야 한 머리? 혹시 얼굴 나오셔도 되세요? 내가 어때요? 얼굴 자신 있어. 굉장히 얼굴로 막 먹고 산 스타일인데. 카메라 오른쪽 있는 거 아니에요? 원장님? 혹시 특별히 주문하신 시간이 있으신가요? 저는 그 원장님을 믿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.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. 어떤 스타일로 제가 저희 항상 가이드 스타일을 잡으려가지고 그렇게 원래 중요한 자리 이렇게 할 때 항상 신경 쓰시는 편이에요? 근데 머리 정도는 사실 거의 다 할 걸요 아마. 네, 그거는 또 시상식에 대한 예의죠, 예의. 근데 오늘은 메이크업은 안 해요. 왜요? 오늘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얼굴에 자신감이 너무 제 피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, 팬분들께. 인위적인 피부는 안 돼요.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르신 거예요, 지금? 네. 그래서 사실 좀 약간 비비라나? 그 뽀얘지는 거? 비비 그거라도 지금 바를까 고민 중입니다.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오늘 중계하잖아요, 맞죠? 네. TV 중계. 네. 없어요, 원장님? 메이크업도 좋지? 메이크업은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좀 그게 메이크업이에요. 비비만 바르는 게 뭐 선크림만 바르는 선크림은 발라야지. 선크림만 또 안 바르거든요, 저는. 선크림은 좀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, 오늘. 또 중계한다니까. 할 거였으면은 좀 더 일찍 왔죠, 메이크업 할 거였으면. 하시지. 무슨 혼자만 자신감이 너무 그러니까요. 나는 괜히 아무도 안 하고 오는데 내 혼자 하고 가면 그게 진짜 민망하더라고. 아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. 아무도 예를 들면 물론 메이크업 하고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메이크업을 거의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정도 말고는 잘 안 하더라고요. 저 경험 있잖아요, 경험이. 오늘 누가 하고 올 걸로 예상하세요? 오늘 선수들 중에? 오늘 뭐 시아이 딱 그 또 약간 오바해서 올 것 같은데 느낌이. 시아이 또 처음 시상식 온다고 설레어가지고 또 그 메이크업 할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한번 가서 봅시다. 왠지 메이크업 하고 올 것 같아 걔는. 말했잖아요 저. 사업을 때 NC 선수들 외모 순위에서 한 10등이 든다고 하셨는데 10등? 근데 그거는 너무 겸손 아니에요? 10등은? 아 근데 이제는 뭐 20대 초반이랑 싸우기에는 버겁죠 이제는. 저도 이제 뭐 팀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데 슬프지만 이제는 좀 한 발 물러나야죠 뒤로.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? 근데 이 여자들마다 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 원장님은 좀 약간 저 같은 스타일 좋아할 것 같아요. 저한테 질문했는데 혼자서 얘기하라고. 일상 이런 스타일 좋아할 것 같아요. 좀 바를까? 이 정도면은 아니야. 바를까요? 네. 바를까요? 근데 메이크업하는 시간 많이 걸려요. 늦어서 안 못해요 메이크업을. 그러면 선크림이랑 가볍게만 하는 것만 해. 그러니까 기본 얘기해놨어. 원장은 뭐 센스가 자기가 이제 머리 만진 선수인데 그 또 못생기게 나오면 싫으니까 준비 많이 해놨네. 저 완전 싫죠. 기본 방 하지 꿀찌 안 하지 그래도 가서 외모
혹시 아섭 선수 메이크업 하실 때 좀 강조하시는 부분 있을까요? 피부 표현? 나 피부 표현해. 네. 워낙 자신 있으시더라고요, 피부에. 이 정도면 되게 좋은 편이시죠? 네. 이렇게 아, 쉬셨어요 지금? 아니 일반인 기준 말고 야구 선수 기준으로 보는 거지. 야외 운동하시는 분 치고 또 멋있게 안 주셔야 돼요. 대출하는 거 워낙 좋아하셔가지고. 그러니까 안 멋있게 해드릴 테니까 꾸안꾸 느낌으로. 아, 알겠습니다. 어머니 멋있다. 제가요? 아수리가요? 선생님입니다. 뭐 피부 하니까 더 나은 것 같은데. 화면에 더. 화면에는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는 좀 이상해요. 남자가 이 화장하는 상남자 느낌이 없어요. 느낌 나쁜 것 같은데. 완전 상남자 같은데. 30일 날 또 어제 또 감당하려고 이렇게 공격하시지. 30일 날 또 와야 되거든요. 올해 참 영광스럽게도 상을 많이 주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원장님을 좀 자주 보기 싫어도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마찬가지예요. 아까 괜찮으시죠? 네. 넥타이 매시고 마무리할게요. 형님은 이거 왜 이렇게 맞추셨어 지금? 제일 바쁘시고 있는데 지금 됐다. 오, 딱 좋은데? 어, 좋아. 어, 멋있다. 새신랑 같아요. 새신랑이요? 한번 갑니다. 네, N쪽 이분들 상을 받으러 이제 출발했습니다. 네. 또 이런 걸 처음 해보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또 이 미래의 유튜브 꿈남으로서 조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딱히 뭐 할 말이 없네. 근데 알아서 편집을 다 해준다 하니까. 나중에 유튜브 못 볼까? 오늘 뭐 괜찮습니까? 어떻습니까? 멋있어. 네, 멋있습니까? 멋있어, 멋있어. 오늘 뭐 넥타이 매는데 30분 걸렸습니다. 네, 제가 맨 건 아니지만 제가 사랑한 형님께서 이거 매주셨는데 한 200번 정도 매다가 풀었다고 하시네요. 예. 자, 지금은 청담동. 지금은 네, 청담동에서 또 예, 청담동 저랑 잘 어울리는 청담동이죠. 예. 이제 다 상 받으러 가 출발. 한 40분 도착 예정입니다. 원래 카메라가 없을 때도 저는 형님과 있어도 말을 잘 안 합니다. 예, 뭐 카메라 앞이라서 뭐 긴장한 건 아니고 원래 그렇게 이 사나이들은 원래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. 눈빛으로만으로도 통하기 때문에. 팬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팬분들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? 강남스타일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이 정도면 강남 스타일 아닙니까? 오빤 강남 스타. 창규야 보고 있나? 창규야 이게 강남 스타일이다. 계속 막 강남 뭐. 아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 옷이 맞춘 지가 그나마 제일 최근에 맞춘 옷인데도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드네. 살 몇 킬로 쪘니? 한 5킬로 정도 찐 것 같습니다. 한 달 사이에? 예, 살컵입니다. 살컵. 예, 벌컵이 아니라 살컵입니다. 많은 팬분들이 저의 이 사투리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진까리 부산 사투리입니다. 예. 이 부산 사투리 또 이 짜가리들도 좀 있거든요, 사실. 예. 제가 제 말투가 정확하게 이 부산 사투리입니다. 이거 짜가리랑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. 서울 말을 좀 해봐라. 서울 말이야? 일단 여기는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 또 오늘 수상소감에 또 서울말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서 조금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. 예. 일단 생각나면 하겠습니다.
팬분들 밥 먹었어? 난 밥 많이 먹었어. 나 두 그릇 먹었어. 뭐 드셨나요? 나는 오빠는 육회 비빔밥이랑 어탕국수 먹었어. 오늘은 맛집을 찾아가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어. 팬분들에게 나의 점심 메뉴를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. 잘하네요. 잘한 거 잘하네. 그래도 제가 이 방송 인터뷰 짬밥이 17년이지 않습니까? 여러분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. 근데 노력해 보겠습니다. 아 근데 서울말 쓰려고 하니까 이게 말문이 막힙니다. 와 안 되겠습니다. 그냥 부산말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서울말 쓰려니까 계속 이 머리에서 렉 걸려가지고 말할 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네.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해야 되는데. 약간 브이로그 같은 그런 느낌인데. 근데 이런 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. 지금 네 하는 거 봤을 때는 더 편집될 것 같은데. 아니, 쓸 거요. 안에 쓸 것만 많습니다. 시상식 가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? 일단 뭐 너무 영광스럽고요. 애리조나 캠프에서 이런 방송사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올 시즌에는 뭐 제가 됐든 아니면 저희 팀원들 중에 뭐 누가 됐든 많은 선수들이 시상식에 많이 참석해서 우리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많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시상식이 보통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그 8개의 시상식에 이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아무도 참석을 못 받았어요. 그러니까 초대를 못 받은 거죠. 초대를 못 받아서 그 모습이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시즌에 많이 부진하면서 근데 너무 속이 상했어요. 속도 상하고 좀 물론 뭐 우승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승을 못해도 이런 시상식에 그래도 또 참석을 하고 초대받아서 참석을 하는 게 마지막 이런 피날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작년에는 아무도 참석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고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뭐 패디 선수가 워낙 압도적인 시즌으로 또 오늘 많은 상을 휩쓸 것 같아요. 벌써 4개 정도는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패디 선수도 그리고 뭐 저도 일단 올해 오늘 2개를 받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있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도 분명히 우리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황금 장갑을 몇 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우리 뭐 박민우 선수나 박건우 선수도 골든글러브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적들을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이런 좀 초대를 받아서 우리 선수들이 좀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좀 다행이고 이왕이면 하여튼 많은 상을 받아서 NC 다이노스 팬분들에게 비시즌이지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 마무리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너무 이렇게 초대받아서 영광이고 너무 기분 좋고 또 이 기분을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내년 시즌에도 또 올해보다 더 많은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딱 상 받고 나서 바로 다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지금.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일 많이 바뀐 게 뭡니까 NC가? 물론 이 주축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멤버 구성이 약해진 거는 사실이죠. 사실이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그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100% 발휘해주면서 우리 팀이 그래도 올 시즌에 좀 반전된 그런 시즌을 보낼 수 있었지 않을까. 그래서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가을 야구를 또 뛸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. 후배님들 고맙습니다. 감독님께도 한 말씀 드려야죠. 강인권 감독님께서 사실은 제가 올 시즌 초에도 한 달 정도를 많이 부진을 했어요. 했는데 화이타순으로 내릴 수도 있었고 근데 성적이 안 좋은 또 저를 믿고 또 4번 타자로도 기용해 주셨고 1년 내내 하여튼 저를 믿고 기용해 주셔서 제가
부진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고 결국 마지막에는 1등 자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, 결국 그게 우리 강인근 감독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오히려 올 시즌에 또 후지부지 될 수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진심으로 믿어주셔서 감사하고, 또 그 믿음에 그래도 앞으로도 또 부응할 수 있도록 자만하지 않고 또 초심을 최대한 유지해서 계속해서 좀 잘 젊은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믿어주셔가지고. 네, 이제 도착하기 5분 전인데, 네, 코칭 스텝, 프런트 그리고 회장님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. 예. 너무 또 진행을 잘해주셔서, 예, 우리 형님께서 또 진행을 잘해주시는데, 프론트, 예, 뭐 사장님, 또 단장님, 전력 분석팀, 뭐 마케팅 팀, 뭐 운영 팀, 하여튼 우리 프런트가 또 이 선수단이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, 또 우리 김택진 구단주님께도 정말 우리 선수단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,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시고, 또 항상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, 이렇게 선수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선수단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. 예,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, 또 마지막으로 우리 코칭 스텝, 예, 수석 코치님부터 해서 타격 코치님, 뭐 투수 코치님, 각종 파트 코치님들에게도 한 시즌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, 내년 시즌에도 또 이제 감독님을 필두로 코치님들과 선수단이 잘 뭉쳐서 올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캠프 때부터 파이팅 하겠습니다. 하여튼 한 시즌 저희 스텝, 그리고 코칭 스텝, 프런트, 뭐 선수단 모두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충성. 그것도 제일 중요한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세요. 제 미래의 여자친구께 한마디 하자면, 제가 조금 힘든 스타일인데, 저를 혹시나 미래에 만나게 된다면 저의 이런 부족함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넓은 마음으로 저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서 좀 많이 힘들 겁니다. 각오 하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머니께서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엄마한테 사랑하는 아들이 한마디 해야 되겠죠? 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, 제가 뭐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잘 야구를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항상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힘이 되고, 또 어머니께 그런 부분들을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,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와 함께 좀 잘 건강히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머님도 올 한 해 또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사랑합니다. 어머니 얼른 개차입시오. 예, 사랑합니다 어머니. 끝.